아이언클래드, 과연 이 로봇은 어떨까? 아까 디펙, 아까 아이언클래드 이쪽으로 왔지. 불 세게 보면서. 어서오세요. 도갈의 미라손 나오는 시드니까 개판은 안 치겠지? 표리검의 도갈 미라손 디펙트니까 할 만큼 하겠지. 펜터그래프도 있고. 1박 끝나고 판도라도 나온다. 아까 여기서 상점이 나왔던가? 안 나왔지 않았나? 어차피 판도라 할건데 제거 밀어둘까? 나와서 욕했구나. 또 욕하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실패. 여기서 그거였지. 시체 이벤트. 저희가 시체인가? 저희가 시체. 시체 이벤트 나오니까 암전이나 휩쓸기 중에 강화하면 되겠지. 몇 번 뒤지는지까지도 다 똑같네. 미래를 보는 디펙트. 머미손.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공미라 손 못 참지. 아까 상점 중에 세머항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 나중에 나오나? 창공미라 손. 디펙트는 못 깨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디펙트니까. 부팅 과정. 꽃샘 추위. 아이스크림 나올 거니까 먹어놓자. 와, 이게 안 나오네. 미래를 알고 왔더니 어? 미래가 바뀌어서 직업마다 유물이 달라서 다르게 나오나?
터보. 아니, 아이스크림이 여기로 왔네. 야, 그러면 아이스크림 없이 해야 돼. 오셋. 아, 여기 있네. 빵 아이스크림. 아, 잠깐만. 어떡하냐 그러면. 아이씨. 아, 삼토보 장난하나. 진짜 겜거지 같네. 이중시전으로 어둠 못 없애나? 되돌리기 이중시전 하면은 25렘 분열이잖아. 그냥 뇌우 갈개어야 되겠구만. 드로우 조졌다. 저백 다섯장 있는데. 과즙 전기역학 판도라 도갈 판도라. 와씨 스킬 세게 나오네. 아이 뭐야 이거. 아 디펙트 못 봐주겠네 진짜. D가 D했을 뿐. D was D. 심각하네. 아까 클 어느 길로 갔었더라? 축전기 상점 두 개 보고 저렇게 갔었나? 여기 상점 여기 상점? 어디로 갔더라? 엘리트 잡으러 왔나? 여기 갔다가 피우상 먹었지. 피우상 먹고 엘리트 잡으러 갔었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아무튼 피우상 향로도 아까 없었잖아. 잠깐만 미래가 바뀐 것 같은데. 뭐야 내 미래 어디갔어요. 그래서 쉐 나오는 거는 똑같다고. 재활용 눈알 퀴기. 방열판 각이지. 표창. 이걸 막네. 아니 역학색. 디답다. 아니 펠트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아이 뭐야 이거.
D워즈 D. 드루도 안 나오고. 시드 플레이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아니 네크로도미콘도 안 주고 이러면 아유 참. 모드버그인가? 프리검은 나오긴 했는데 아이 흑우 부적 능숙 아까는 15업 샀던 것 같은데 냉능 어? 우리의 힘을 맛보고 싶은가? 네. 힘을 원하나? 네버퍼 저세든 서택불 스택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냉정함을 넣어야 템포가 안 떨어지지 아까는 동전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아까 빨간 눈피랑 너무 비교된다.
이러면 서순이네.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어. 은근히 BGM 좋은 게임 슬더스. 전기 좀 쌓고 전타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호스트가 없네. 20킬 각인데 아무튼 또기 또학 유성 또격. 아이 드루 달라고. 이 그지 같은 캐릭터 드루 졸라 보살아 진짜. 에너지는 터보 플라즈마 재활용 기타 등등으로 다 먹는데 드루는 걷어내기 냉정한 밖에 없잖아. 아이 쓰레기 캐릭터. 하긴 드루가 많으면 바로 게임 터지니까 캐릭터가. 왕관 아까 이것도 유물 다르지 않았나? 아니지요, 여기서 세 장 먹었었지. 얼핵 때문에 좀 바뀌었네. 방열판. 그래 방열판이 나와야 되는데. 고표 지금 드루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세 장 먹는 게 낫긴 하겠네. 어떻게든 드루 먹어야 되니까. 아까 여기 엘리트 가서 좀. 오, 세상에. 컴드다. 컴드에 근데 두 장밖에 못 뽑겠지만 그래도 표리건 보면서 드루까지 볼 수 있는 갓카드. 내가 알기로 컴드가 되게 후반에 나온 카드인데 세모왕이 제일 나꺼지. 방열판 언제 먹냐. 이제 메가크리시 캐릭터 쓰레기 같네 하면서 컴드 꽂아준 거겠죠. 컴드는 좋은 카드니까. 그런데 컴드도 디펙트를 구제하진 못했지.
개노답 로봇이었던 것. 구급 수양제도 좀 눈에 아른거리는 구상 클럽 가격인데. 버퍼특 일덴마듬 자랑스러운 우리 디펙트. 향로 못 쌓았다. 합하기. 저놈의 합하기. 오버클럭 괜히 넣었나? 덱이 너무 얇은다. 장벽 검드각인가? 터보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킹선 가슬기
혼돈. 1혼돈 2컴파일. 컴파일하는 미친 로봇. 오, 엔트로피. 엔트로피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것 같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때쯤 나왔었나? 빙하 꽃샘 주의. 평형. 평형이 제일 낫겠지? 영세가 들고 있으려면. 전타를 방금 썼었구만. 아, 서순. 연기 서택 일제사격. 일제사격 정도는 돼야 딜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딜 넣을 카드가 전타밖에 없지. 아, 이거지. 파워 포션 암흑의 정수. 아, 암흑의 정수가 크게 필요가 없을. 아니 근데 창방 때 템포 그러면은 약화 포션을 버릴까? 방열판. 알약도 괜찮을 것 같고. 터보도 괜찮을 것 같고. 터보 알약 이렇게 쓸까? 쓰지 언제 주냐. 아니 편향 써지가 아니지. 역학 빠졌다. 망함.
속도 포션, 알약 속도 포션. 그러면은 파워 포션을 하나 뺄까? 엔트로피가 다 좋은데 이럴 때는 좀 아쉽네. 터보 두 개지 지금. 두 개면 됐다. 컴드 이거지. 결국 창공 기도대인가? 액상 기억. 오버클럭. 오버도럭. 방탄 강화 되어있지. 전타 그레이트 오나? 와, 사랑해요. 메아리 쓰긴 써야겠지? 잘 시간이 좀. 이번 턴에 잡아도 잡고 공허 빼고 영체와 두 턴 쓰고 두 턴 안에 조짐된다. 향로도 있다.
다이런 그래도 영체와 저렇게 많은데 채워야 돼. 3스택밖에 못 채웠는데 어쨌든 방어도 못 올리면 이번 턴에 잡는 게 맞지? 방어도 올렸네. 4스택 20 룰이지. 아 잠만 이거 첫 번째 보스 뻘지. 아 저거 왜 안나오냐. 방열판색 내 밑에 있네. 아이 대기 왜 이렇게 비증이야? 빛 갖는 디펙트. 어떻게 살리지? 살려야 되는데 제 다음 턴에 방어도 쌓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기구체 하나만 잡아서 없애면 이번 턴에 전기구체 나머지 하나 없애고 됐나? 안 됐네. 아니 내 아니 너 왜 방어도 안 올리니? 잉크병이나 올리고 오세요.
이그 머신가 그거냐? 와. 발굴이 나을까? 강화가 나을까? 이시 강화하고 싶은데. 이걸 못 먹네. 홀로로그램. 창방이 진 보스인데 어떻게 좀 포션을 뭘 먹지? 고마워요 영채와 덕분에 살았습니다. 잘 무섭다. 터보 갖고 왔어야 했는데. 뭐야? 대단히 창의적이시네요. 3스택 밑작업할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4스택이 제일 낫겠지. 적이 없네. 피단병 홀로그램 냉정함 홀로로로로로그램 수리검도 있다. 드루 바로 보고
아 제발 제발. 오 오. 단열판 주면 안 될까? 다 했네 다 했어. 편향도 떴다. 컴드 없어? 컴드가 없네. 아, 수고. 와, 엔트로피. 아, 수고. 야, 인공불만 나와, 이, 그지 같은. 알약인데 인공불만 나오는 거 봐. 또 그래, 그게. 홀로그램 겁내 많으니까 굳이 영체화를 지금 뺄 필요 없겠지. 화상이 없는 데가 없다. 화상 투성이 로봇. 이제 재활용으로 덱 자르면서 덱 자를 필요도 없네. 미친 디펙트 성률. 근데 이거는 시드풀이에요. 아까 아클 한번 하고 디펙트로 했으면 조졌을 텐데 하면서 디펙트로 해봤는데 디펙트로 해도 심장 허접이네. 안녕. D 1층 도갈 먹으면 거의 웬만해서는 깨는.
디펙트 윈스트릭스. 정녕 이것이 디펙트란 말인가? 디펙트. 아니 근데 아크리 훨씬 쉽겠지. 아크는 진짜 놀면서 겠는데 한돌덱 짰다가 한돌 지우면 5천원 해가지고 한돌 지우고 막. 쓰잘데기 없는 이도류 가지고 장난치고 막. 끝.